뭐가 나오는 거지? 뭐가 나오지? 잠깐만, 뭐가 나오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Find the error of the picture 2. 뭐야, 이거 혹시 틀린 그림 찾기인가? 봅시다, 이거는. 뭐 어떤 건지. 어떤 창의력을 갖고 만들었는지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스타트. 어떻게 넘겨? 뭐야? 디스? 히어 디스. 이지. 아, 아! 말 그대로 저기 그림에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면 되는 거네. 뭐가 틀린 거야, 이거? 아, 틀린 그림 찾기. 아닌가? 뭐야, 이거? 다 넘겨. 뭐가 다른지 찾았다. 아, 저거였어. 아, 저런 식으로 틀린 그림 찾기를 만들었어? 이건 뭐야? 어디가 나는 거야, 이거? 뭐가 나는 거야? 아, 요거구만. 요 틈새에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었네. 아, 그렇구만.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 싶으면 그걸 고르면 되지. 아, 저 제일 끝에다. 동전이 하나 없어. 그렇지. 아, 그렇지. 틀린 그림 찾기 맞네, 이거. 야, 씨, 어떻게 마리오 메이커로 틀린 그림 찾기를 만들 생각을 하냐? 어, 여기 동전 하나 있다. 그렇지, 동전이 딴 데는 없거든? 그렇지. 좋습니다잉. 그 다음 거 봅시다. 뭐야, 이거? 뭐가 나오지? 저거 뭐가 나오는 거야? 어, 저 그림이 네 개인데 여기 중에 뭐가 나오는 거지? 뭐가 하나 덜 들어갔나? 오케이, 아, 여기다, 여기. 와, 야, 저 검은색 꽃 뒤에 저 동전이 맞네. 와, 저 진짜 기묘하게 가져놨네. 진짜 안 보인다. 파이널. 자, 마지막. 어, 아까 것도 헷갈렸는데. 뭐야, 이거? 이번엔 뭐야? 아, 여기다. 이거는 아까 거보다 오히려 잘 보인다. 별 뒤에, 여기 두 번째 별, 별 있잖아, 별. 별 뒤에 동전 있어.
자, 과연 정답일 것인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틀린 그림 찾기 그대로네, 이거. 아이템을 잘 갖다 놨네.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아이디어가 좋네. 야, 이걸로 틀린 그림 찾기를 만드냐. 잘 만들었네. 그, 이 사람이 맞는 거 중에 그럼 틀린 그림 찾기가 한 개 더 있다는 얘기인가? 이게 2면? 봅시다. 자, 그러면 틀린 그림 찾기 이 사람이 맞는 거 1도 해봅시다. 여기 하나 또 있네. 자, 가볼게요. 봅시다. 틀린 그림 찾기. 이번엔 전작이야, 이 틀린 그림 찾기. 스타트. 아까 같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지. 이번에 마리오 3네? 브금이? 아, 브금이래. 스테이지 전체 테마가 마리오 3야. 뭐가 다르지? 아! 아, 이거? 어, 이게 나오구만. 그렇지. 아, 좋습니다. 네, 파이프 모양이 달랐지?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번에 뭐가 나을까요? 틀린 그림 찾기. 아, 요거다. 제일 끝에 거. 꽃잎이! 이건 끝까지 자라있잖아. 저 뭐야? 이번엔 여기야? 자, 세 번째야. 세 번째 문제. 요 가운데 거다. 그렇지. 왜냐면 거북이 뒤에 동전이 없어. 얘만. 자, 그 다음 문제. 뭐가 다르냐, 이번에. 아, 저거다, 저거. 박스가 한 개 더 있어, 잉? 빨간 박스가. 그럼 여기가 정답이겠지? 나이스. 오, 나이스. 좋습니다, 잉. 자, 그 다음 문제. 예, 몇 번째 문제인지도 기억도 안 난다, 이제. 뭐야. 뭐가 나온 거지? 뭐야, 뭐가 나오지? 잠깐만, 뭐가 나온 거야? 야, 잠깐만, 이건, 이번 문제는 진짜 모르겠다. 어, 뭐지? 잠깐만, 뭐가 나온 거야? 아니, 잠깐만, 이거 이번 문제 뭐가, 뭐지? 뭐가 나오지? 어, 찍어야 되나? 잠깐만, 가운데 건가? 가운데 거 가봅시다. 아, 모르겠다. 망했네. 뭐야, 1번이었다고? 답이 1번이야? 왜? 이게 왜 1번이야, 답이? 1번 가봅시다, 일단은. 왜 답이 1번이지? 다리? 아, 아, 와. 와, 가운데 다리 하나 끊겨있어. 와, 아, 가운데 다리 하나 끊겨있었구나. 여기 와서 처음 틀렸다. 우와, 씨, 그렇구나. 잠깐만, 이번 거 봅시다. 이번 문제 어디가 나는가. 에이, 아, 이건 가운데 거다. 어, 뒤에 그 배경 그게 없어. 그렇지, 이건 맞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거 보자. 이거는 뭐가 다르냐? 이거? 아, 이건 가운데 거네. 그렇지. 동전이 없었어. 와, 아까 그거 다리 그거는 근데 진짜 헷갈리더라. 자, 봅시다잉.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 4개의 문제 중에 틀린 그림을 찾아봅시다. 아 이건 여기네. 야 다리 그게 제일 어려웠다. 이거는 뭐 알겠네. 자 갑니다. 정답이겠지? 그렇지 클리어.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왜 근데 틀린 그림 찾기를 만든 거 자체가 아이디어가 참 좋네. 진짜 잘 만들었네. 좋습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